네, 이번 시간에는 스테픈 울프의 Born to be Wild라는 곡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Born to be Wild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원곡자 스테픈 울프가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제 스테픈 울프라는 밴드가 이 곡을 불렀고 많은 그 밴드나 가수들이 이거를 커버를 했어요. AC/DC도 불렀고, 그리고 힌더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도 Born to be Wild 불렀는데 저는 이 곡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커버하냐. 그래서 제가 링크에 이 힌더의 Born to be Wild 버전, 힌더의 버전도 악보를 같이 올릴 테니까 그 악보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들도 많이 불렀어요. 본트비와일드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리지널 곡인 스테판 울프의 본트비와일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악보를 보시면 이걸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악보 곡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는 한 144 정도 나오고요. 지금 샵이 4개 붙었죠. 이 메이저 키가 되겠는데, 자, 전주, 이렇게 해서 8마디가 되고, 그 다음에, 1절이 들어가죠. 1절이, 16마디. 한 다음에, 도돌이표로 이제 다시 2절이, 2절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돌았을 때는 이제 1번, 2번, 요 파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트 연주하고, 브릿지로 넘어가서 또 8마디가 되고, 요 브릿지 부분은 다, 이렇게 8비트로 연주가 되죠. 8비트 곡으로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코러스 부분은, 코러스 부분도 마찬가지 8마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가 들어가는데, 간주가, 잘 보시면 이제, 이 1절, 여기 지금 1절 하는, 부르는 파트랑 똑같은 지 연주되죠. 예. 요게 8마디입니다. 한번 반복하니까 똑같은 부분이. 그리고 요거 똑같은 패턴 또 E7 코드에 두 마디를 두 번 하니까 네 마디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E7 파트 두 마디를 반복하니까 네 마디. 총 또 8마디. 그런 다음에 8비트로 하나 둘 셋 네 마디를 연주를 하고 나머지 요 두 마디는 시간을 끌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연주할 때, 뭐, 이게 한 마디를 해도 되고, 두 마디를 해도 됩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세뇨가 돼서, 1절 부분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달세뇨 타임일 때는, 1절 부분을 연주할 때, 요 1번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2번을 연주하는 겁니다. 여기, DS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요 달세뇨 타임 때는 요거를 연주해서, 한 다음에 바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브릿지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코러스 마지막 부분에 요 D 코드 요 마디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아우트로로 하면 아우트로 연주를 하는 거죠. 아우트로가 반복되면서 그리고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그 천천히 이제 줄어들죠. 페이드 아웃 되죠. 이렇게 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곡을 먼저 좀 더 보시면, 자, 이게 E 코드잖아요. E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A 그죠? A, B 그 다음에 D, 그러니까 D 샵이 아니라 D를 쳤어요. 그죠? 여기 D 샵, 그러니까 여기가 파도 솔레 해가지고 솔하고 레 샵이 붙어 있는데 요 레의 샵이 아니죠, 그죠? 예, 레가 샵이 안 붙었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여기 G, 여기에다 G도 샵이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레하고 G, 레하고 솔에 샵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샵이 붙은 거? 샵이 붙은 그 키로 해가지고 조표를 해서 이렇게 쳤냐, 그렇게 좀 의아하실 분들이 많은데, 자, 요거 E 코드에서 D 하고 G,
D샵, G샵이 아니라고 D하고 G는 이 코드에서는 이 G가 플랫 3도가 되는 거고 플랫 3 그리고 D는 플랫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드로 치면 사실 이 마이너 7 코드에 해당되는 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장조 키지만 곡을 연주하다 보면은 약간 마이너 틱하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곡들이 락 그룹에 부른 곡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대표적인 곡이 뭐냐면은 Bad Case of Loving You라는 곡 많이 아시죠, 그죠? 이것도 밴드에서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도 솔레 솔하고 레 샵이 붙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레하고 솔을 샵을 안 붙여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메이저 키지만 요 음들을 보면은 이 마이너 세븐에 해당되는 음들이에요, 그죠? 예. 마이너 장조를 가진 곡이지만 예. 단조의 감성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요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은 요걸 읽어 보면 원, 투, 웃, 두두두두, 두두, 원, 투, 원, 두두두두, 둘, 셋, 넷, 원, 투, 두두두두, 둘, 셋,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죠,요? 예, 네, 요 리듬. 처음에 여기, 한 마디 지나서 두 박자 반 쉬고 들어가죠. 이런 카운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이제 많이 하시면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만 천천히 인트로 부분만 보겠습니다. 손가락 잡는 거는 A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A, B, 핵머링 치고 D, B, E죠.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E를 가는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에서, 단 다음에 D, B, E, D, B인데, 뭐 이게 뮤트 되듯이, 실제로 곡을 들어보면 약간 뮤트 되듯이 치는데, 이거 B를 이렇게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B를 잡고 D를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음질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마지막에 E하고 D 그 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연주를 해보면요. 둘, 셋.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트로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절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원. 둘, 셋, 넷. 원, 투, 원. 둘, 셋, 넷. 원, 투, 원.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트로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절을 들어가서는 요거는 계속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2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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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G까지 이렇게 친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네, 여기 A하고 G를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연주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봐서 보세요. 여기 손가락을 인덱스 핑거로 계속 이게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손가락을 손을 아예 완전히 운지를 이렇게 딱 내리는 방법이죠. 두 가지 다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인덱스 핑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G, A, E 예, 요게 코드가 반복되는 부분. 자, 여기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두 두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문지를 보시면 G,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칠 때 여기 다 이렇게 옮겨 주셔야 돼요. E 치고 그 다음에 햄머리 B, 그 다음에 E, D, E, 그 다음에 E를 치고 오픈 스트링 A. 그래서 이 부분을 쳐보면은요. 자.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되고, 그 다음에 브릿지 부분은 이제 8비트로 계속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코러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음이 안 끊어지게 길게 뚱, 뚱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드, 그러니까 간주 부분도 보면은 이제 1절 치는 패턴하고 똑같죠. 예, 똑같이 치고. 그 다음에 요 E7은 뭐 좀 약간 변화를 줬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요 햄버링 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똑같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좀 강조해서 이렇게 친 건데, 그 다음에 햄버링으로 B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D, 요걸 쳐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반복해서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8비트로 E를 계속 쳐주는데 중간에 여기 한번 햄머링을 찍어줬죠.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세뇨 해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기 아우트로 부분인데 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리듬을 보시면 천천히 한번 리듬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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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예. 리듬을 입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훈련을 하시면 실제 연주하실 때 많이 도움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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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예,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천천히 한번 쳐보면 D 두 이렇게 되죠. 예, 그거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 연습할 때 천천히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아우트로 부분은 연주하시는 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는 약간씩 다르게 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요걸 익숙하게 연주를 하시게 되면 뭐 좀 변형해서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E 같은 경우, E 세븐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잖아요, 패턴이. 요렇게 치셔도 되고, 이 패턴, E 세븐 패턴을. 그죠? 요렇게 치셔도 되고, 여기에 나온 거 요렇게 치셔도 되고, 네, 뭐, 아무렇게나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곡을 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본트비알드 베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그, 커버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TV 있는 악보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커버를 했으니까 영상을 요건 커버 영상은 이런 영상들 좀 참조를 하시고 자, 그 제가 이제 악보 링크는 스테판 울프와 곡하고 그
그리고 힌더, 힌더가 부른 곡두곡다 올려드릴 테니까 두곡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